닫아져서 액체가 다 밑으로 흘렀네. 어, 밑에 액체가 다 있는데. 마운트에. TCOE는 이따가. 일단 마운트 먼저.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마운트야. 오래 안 걸리겠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아우디 A7. 가져와서 점검하면서 일단 엔진 오일을 제일 먼저 교환했어요. 일단 남이 쓰던 거니까. 다른 오일 종류도 교환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차가 없어서 빨리 타려고 엔진 오일 일단 먼저 제일 먼저 교환하고 다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아서 제가 타이어를 교환을 했어요. 먼저 뒷타이어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운행을 하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차량에 정차했을 때 진동이 너무 심해요. 포터를 타고 있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진동이 있어요. 고막까지 떨리는 그런 엉덩이랑 막 핸들이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디젤 차량이 하기에는 너무 심한 진동이에요. 엔진을 갈면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엔진 마운트가 다 된 거를 확인했었고 뭐 이런 부분은 보증보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제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운트 값이 좀 비싸네요. 안에 들어가서 뭐 진동. 파킹 상태에서는 그냥 참을만 해요. 이게 디젤인 거를 감안하고 근데 드라이브 넣는 순간 바닥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지 하다 물병을 올려볼까? 했는데 물병으로 잘 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병의 진동을 한번 교환을 하고 나서 이 물병을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 영상에서 이게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전진이 더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세로로 엔진이 놓여진 차량들은 전진을 할 때 엔진의 부하를 받는 쪽이 마운트가 한쪽이 특별히 더 받아요. 그래서 보통 조수석 쪽 마운트가 더 심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진을 넣었을 때는 조금 진동이 적어지고 전진해서 진동이 더 커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작업 하나 할 때마다 100만 원은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순삭. 지금 어저께 타이어도 뭐 카푸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 펜투스를 쓸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요 마운트도 한 100만 원 넘게 쓰겠네요. 뭐 일단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어포함이 다 갈라졌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폭스바겐 계열 어포함 쪽이 부싱이 굉장히 잘 나와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그때 중고차를 매입하러 갔을 때 타이어 사이로 여기 먼저 봤어. 나간 건 알고 있었어. 한 17만 정도 됐으면 각오하고 산 거기 때문에 가져와서 교환할 생각하고 오늘은 교환 품목이 아니고 하체는 다음에 이제 로우암하고 전체 다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 일단 먼저 마운트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 녹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거. 어쩔? 얘만 풀러서 이거 닦아서 칠해볼까? 프로테코는 보통 마운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램포더 마운트의 납품을 담당했던 회사고 정품도 이 코르테코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유럽 차들이 믿을만한 제품이라 이거 주문을 했어요. 이게 전자식 마운트라 요 액추에이터 센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서 마운트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예요. 그래서 정품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고 이 애프터 제품이 약간 좀 저렴하겠죠. 원래 미션 마운트를 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미션 마운트는 정품밖에 없고 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제가 퇴근을 해야 돼요. 저기서는 쉬는 소리를 듣네. 아침부터. 와, 저 풀리네. 어떤 거? 와, 저 너무 안 풀려서 저거 그냥 쪼 안에 있는 거. 이거? 네. 어. 와.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는 뭐. 그냥 처음 본데 풀어. 그 요만한 걸로 왜 이렇게. 어?
이거 많이 쳐졌네.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고 이게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태. 많이 쳐졌어요. 얘가 다 터졌네 여기. 응? 이게 완전 다 눌렸잖아 이거. 찢어진 거예요 이거.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또 찢어졌잖아. 다 조져버려 그냥. 네? 조져. 와 씨. 오 씨. 어 풀렸어 풀렸어. 조금만 더.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씨. 이게 다 떨어지고 지금 새거랑 비교했을 때 깨끗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밑에를 보면 이게 액체가 벌써 터졌어. 자 들어갑시다. 어떻게 뺐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나? 그 정도 들어갔으면 조져도 되는 거야. 귀를 찢어, 귀를 찢어. 아씨, 전동 잎팩이 다 좋은데 이런 거 줄 때 지랄이 아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자 이제 마운트 교환이 다 끝났어요. 아씨, 아우디 확실히. BM이 훨씬 쉬워. 한번 지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와우, 쾌적해. 지금 핸들의 진동도 거의 없어요. 지금 드라이브 상태거든.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체감하는 진동이 전에가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5? 그 정도. 미션 마운트를 갈아야 정확하게 이제 더 진동이 더 없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엔진 마운트만 갈아도 와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한번 타봐. 아까 들어가고 막 진동 올라왔었잖아. 이 정도면 돈 쓴 가치 있는 거야. 이거 럼버 정장 입고 타야죠. 검은색 정장. 정장은 반바지에 저 스냅박 끌고 타는 거지 뭘. 아 선글라스 끼고 딱 내려가지고 클러치 딱 내고 그래야 이제 좀 가오 좀 잡고 제 짤을 또 만드실까. 지난번에 엔진 마운트를 저녁 늦게 작업을 해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끝내고 미션 마운트를 미처 교환 못했어요. 그래서 미션 마운트를 지금 여기 남양주에 왔는데 우리 그 박준환 선수가 작업을 한다고. 일단은 마운트 먼저 교환하고 엔진 상태, 차량 진동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뭐야? 연료리터. 아, 연료리터까지 교환해야겠다. 연료리터 기본이지. 그 연비 이거 정속 주행하면 한 15km 나와. 15km? 어. 잘 나오네. 물론 밟으면 한 12km, 뭐 10km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커버 띄니까. 네, 센터 디프랑 프론트랑 리어만 교체해 드려. 네. 미션 오일은 그 순환해서 센서 디프를 교환하면 뉴턴이 좀 날까? 좀 부르르 핸들 떨리는 게 좀 덜 해요. 그러나? 하남에서는 마운트는 내가 갈았거든? 여기서는 준환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엔진 마운트 해보고 싶긴 했어요. 아 아깝네. 아 아쉽다. 준환이한테 시킬걸. 아 씨, 땀이 범벅이 됐었는데.
누유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엔진하고 미션 4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장에서 100% 이제 점검을 못할 수도 있는 부위긴 한데, 여기는 이제 타이밍 체인 하고 보통 엔진의 밑에 썸프팬 자리에서 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엔진을 탈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하여튼 누유는 있어요. 소중한 차 전재산 털어서 산 거야. 알지? 그러니까 손이 벌벌 떨리네. 하체도 부품 주문해놨으니까 하체 부품도 다 교환할 거야. 이게 소리박이거든, 소리박. 인위적인 머플러 소음이 나게 해주는 장치. 여기다가 이 오디오를 연결하면 음악 소리가 머플러에서 나는 거야? 해보고 싶다. 괜찮지? 저기 뒤에서 붕붕붕 아주 작은. 그거 좋다. 꼬마 자동차 붕붕. 미션 마운트는 정품밖에 없더라. 이게 약간 다르네? 아, 이게 옮겨 달아야 되는구나. 애프터가 없나 보네요. 이건 없고 정품만 있더라고. 얘 고무가 벌써 많이 눌렸네. 요 높이 차이가 크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요 높이, 요 높이 차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 봉긋 써 있는 요 높이. 얘는 거의 일직선이고 두 개 다 눌렸어요. 얘도 눌렸고 얘도 눌렸고. 아, 이런 거 샌드만 어렵다. 지금 이렇게 걸었을 때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얘를 매달았을 때 여기 간격.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다 썼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견뎌주는 고무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들면 다 노후가 돼, 다. 아이고, 허리가 늦게 펴진다. 한번 오일 상태를 좀 볼까? 냄새나. 이런 오일류가 키로스가 되고 연식이 되는데 멀쩡할 리가 없지. 나오는 오일들의 특징들은 항상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신유는 이렇게 거품이 안 생겨. 거품이 생겼다는 거는 오일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이게 안에서도 계속 기포로 인해서 기계들의 이상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 순환을 할 때. 그 때깔이 벌써 이거 뭐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느낌? 여기다 얼음을 타서 이렇게 해서. 암살 아니야, 암살. 원래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통에 있는데도 지금 벌써 투명도가 다르잖아, 벌써. 신유 넣고 흐를 때 한번 색깔을 보자고. 섞여 있어. 깨끗한 오일이 나오는 거야. 와, 나 똑바로 못하네, 그치? 일단 미션 오일은 오늘 말고, 오늘 바빠서 우리 준환군이 욕해. 예약도 없이 와가지고 차고 쳐달라고 욕한단 말이야. 그치? 고객님이야. 대답을 안 하잖아. 야, 그래도 얘네 마운트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 잘 만들었어. 하여튼 아우디 보면 독특한 사상이 보여.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메리카노? 어우. 맛은 안 봐. 와, 이게 누런 거 벌써 이게. 하면 이렇게 누래.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 이런 냄새구나. 발꼬랑내 같은 그런 느낌. 이거보다 더 심한 차들도 많아. 이러면 점점 새 차 되는 거야? 다 멀쩡하게 해놓고 이제 질리는 거야. 이게 내 44번째 차더라고. 궁금해서 한번 지금까지 바꿨던 차들과 소유했던 차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이 차 이전에 43대였거든. 아니, 엊그저께 친구들 만나야 돼.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야, 너 차 몇 대냐? 몰라. 6대인가? 7대네. 아이고, 차 다 필요 없어. 여러 대 있어봐야. 돈 달라고는 하지, 차는 뭐.
연료1탄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네. 한 번은 못 맞추네. 다음은 하체를 작업을 하고 엔진 내려서 DPF 청소하고 뭐 흡기 청소하고 인젝터 클리닝 하면서 마운트 괜히 바꿨네? 다 수리하고 1년 있으면 파는 거야? 1년 타실 때 그 전에 제가 며칠 있으면 딱 1년인데 사장님 1년 타신 차를 딱 몇 대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규어 테슬라. 어 테슬라. 그리고 저는 국밥을 없어? 진짜요? 그래서 다들 나한테 내가 오래 탈 거라고 얘기하면 다 피식하고 오는 거구나. 상호가리잖아 우리 이부장이.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넘긴다 내가. 키로수가 17만. 아 길구나. 원래 4만 키로대도 있었는데. 4만 키로대면 거의 천 더 얹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가 가져와서 수리비를 1,000만 원 쓰는데. 4만 키로대 차를 사는 게 맞는 건데 원래 그러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근데 당장 살려고 그러면 아까워. 와 이 새카매. 이게 원래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거든. 이 깨끗하네.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데 이 정도면 상태가 좋아도 알 수 없으면 갈아야지. 전륜 기반이라서 앞에가 더 먼저 오염이 되는 것 같고 후륜 기반 차들은 보통 뒤에가 먼저 오염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오염이 되는데 뒤보단 앞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지금 뺐을 때 보면 거품도 비교적 없었잖아 이게. 오일이 오래되면 드레인한 다음에 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특징들이 있거든. 거품이 껴있으면 윤활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 이거 에어로 된 거 사야겠다. 이거 언제 올려? 다음에 미션을 갈면 차 상태가 확 좋아지겠지? 중고차를 사면 항상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로 차를 수리하는데 생각만큼 안 좋아. 여기 보면 여기가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 그리고 이제 리턴되는 라인에 보면 리턴되는 라인에서 요게 쿨러가 있어요. 이렇게 연료를 식혀주는 장치. 많이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식지 않으면 이 탱크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윤활성이 떨어진다니까. 제규어도 있어. 비엠만 없어. 비엠만 그 제규어가 있다는 거는 모든 차가 다 있는 거거든 원래. 이 제규어에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의외였어요. 의외지. 제규어는 항상 논외거든. 차라고 볼 수 없는. 아니지. 제규어 좋아. 차라고 볼 수 없는. 18년 6월 6일 날 교환을 한 거고 3년 타고 교환을 한 거고 필터의 출고일로만 따졌을 때 뭐 교환은 그 이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한 3-4년 정도 타고 교환을 하는 거라고 보면 적정 주기에 교환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내가 타면 1년에 한번 교환 무조건. 자 필터 한번 볼까? 점점 까매져. 그치? 약간 까만 느낌 나지? 자 이제 새카만 물 나온다. 툭툭 치니까. 이게 뭐다? 카본. 지금 내가 치니까 물론 까만 게 나오는 건데 자동차로는 아직 이런 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 까만 게 어느 정도 이상 차면 연료 라인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연료 필터 제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유는 입으로 하는 맛이 있어야지. 와 새카맣다 진짜. 대박. 그치? 맞아. 연료일차 4년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빨리 가르란 거지. 쇳가루 들면 기본 1000단위 이상 나오거든 크리비가. 또 들어왔어? 오늘 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연기가 좀 부족해. 아우디랑 BM의 M 짜자잔. 미션 마운트까지 교환을 하면 전부 다 진동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크게 줄지 않았어요. 엔진 마운트를 했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어요 사실. 근데 그 이상의 변화는 안 생기네. 가져와서 제가 한 10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거든요.
BM이나 벤츠처럼 뭔가 묵직하게 나가지 않고 가뿐하게 나가는 맛, 그리고 핸들이 가벼운 맛,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진짜 좋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에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차량은 이제 센터디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센터디프 오일도 교환을 했어요. 그 교환한 이유가 이게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콰트로 같은 경우는 앞뒤 바퀴 편차로 인해서 유턴을 할 때 바퀴의 편차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아우디가 약간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유턴할 때는 제가 봤을 땐 좀 독일 3사 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일을 교환했으니까 느낌 차이가 얼마나 나 있는지 별로 느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A7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외관이 너무 예뻐. 외관이 너무 예쁜데 실내가 바보야. A8 D3 모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D3라 그러면 한 2003년식 4년식 그 정도에 나왔던 아우디 A8을 얘기해요. 그거랑 실내 디자인이 똑같아. 지금 지문인식 그 시동 버튼만 이렇게 있었나? 약간 밑에 있구나. 지문인식 시동 버튼만 없다 뿐이지 뭐 솔직히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요즘 이제 신형들은 이제 터치 화면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 모델까지 정말 이 디자인이 구리고 가장 구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와 이거 진짜 무슨 와 미쳤다 이 카메라. 비 오는 날 집에 주차를 밖으로 못해. 전진으로 해. 그래서 비 오는 날 카메라랑 이 액정이 너무 오래된 거를 갖다 쓰는데 2015년까지 그걸 갖다 쓰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액정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장착할 거를. 여기에 그리고 SD카드는 들어가. 최첨단이야. 15년에 만드는 건데. 가속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 가져와서 뭐 만족도는 소소. 예쁘니까 타지 뭐. 자 저기서 한번 유턴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턴을 한번 할 때 느낌을 받아 봐야지. 오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이게 원래 귀가 멍멍한 구구구구구구 하는 이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났는데 한 60% 7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이 유턴할 때 느낌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졌네. 유턴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가지는 좋아져야지. 18만 킬로인데 지금 이제 누유 때문에 아마 엔진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석 전이에요. 2022년? 23년에 올라갈지도 몰라 이거. 엔진을 추후에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작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뭐. 원래 이 차를 왜 샀냐면 제규어가 지금 AS를 들어가서 지금 몇 달째 있어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탈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온 거거든. 사왔는데 이 차도 여기 입고 하면 탈 차가 또 없네. 그리고 조만간에 제규어 XJ 아주 오래된 올드카를 제가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제 차예요. 아, 못 봤지 한 번도? 네 아직 못 봤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와 이거 가치 있다 다 그래. 이제 운행하면서 지금 불편한 게 하체가 약간 좀 말랑말랑해 너무. 그래서 처음에 사올 때부터 알았는데 부싱이 터져 있는 상태라 아마 다음 작업은 어퍼암을 포함한 전면부 하체를 통갈이 할 예정이에요. 쇼바가 안 죽었어야 되는데 쇼바 죽었으면 조지는데. 자 다음 영상은 하체 작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 안녕. 연비 좋아. 정속주행하고 고속도로 타면 15km까지도 나오더라고. 3.0 터보 두 발짜리 엔진 치고는 잘 나오는 편이고 만땅 채우니까 한 12만 5천원, 13만원, 지금 1800원대 정도에 만땅 채웠을 때 그 정도 나왔는데 주행 가는 거리 1000km 딱 찍혀버리더라고. 253km 탔는데 660이 찍히는 걸로 봐서는 1000km 구라야 했던 걸로. 그치? 왜냐하면 660 플러스 253은 910 정도 나오잖아. 와 계산이 되네.